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콘텐츠 교육 2, 콘텐츠별 변환 시간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별 변환 가공 시간을 시작부터 검수 완료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아날로그 콘텐츠, 디지털 원소스, 마스터 소스로 세분화해서 시간을 산출합니다. 표로 정리하는데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마스터 소스냐, 각각에 따라서 공정이 다 다르겠죠. 그에 관련된 변화 시간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내용도 변환 시간 산출을 위해서 정확하게 세분화시켜서 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